6.25 전쟁과 현실,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6.25 사변은 사변이 아니라 북조선이 벌인 전쟁이었다. 주범은 북조선 김일성, 종범은 소련의 스탈린, 들러리꾼은 춘공의 모택동, 전쟁 준비는 47년도부터 이미 차곡차곡 진행되었고 48년부터는 눈에 띄게 진행되었다. 우라지 보스토크로부터 연일 함경선 철도를 타고 남으로 내려가는 소련제 탱크. 나는 그때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 어디 그뿐인가 전쟁 발발 2년 전부터 대학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복심한 군사훈련은 시작되었고 전쟁이 일어나자 남조선 괴뢰 정권이 북침해 왔다며 그들을 죄 전쟁터로 내몰았고 낙동강 전선이 힘겨울 때 3,40 중년들 심지어 중학생들까지 동원되었다. 대구가 함락 직전에 놓이고 낙동강 전선이 위태롭게 되자 그제서야 참전한 유엔군. 그들은 낙동강 방어선 필사적으로 지켜냈고 도강을 시도하다 실패한 인민군 시체가 강물 따라 남해로 흘러들어 피 비린내 맡은 갈치대 온갖 고깃대가 득실거렸을 정도.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는 마침내 인천 상륙 작전을 결행, 서울을 탈환하고 한반도의 허리를 잘라 적군 보급로를 차단해 버렸고 도간에 갇힌 인민군은 도망가기 바빴고 덜어는 지리산에 숨어들어 공비가 되었다. 그때부터 유엔군과 국군의 북진은 서쪽으론 평양을 거쳐 신의주, 동쪽으로는 원산 함흥을 거쳐 청진 나진으로 이어졌으나 팔로군을 앞세운 중공군의 개입, 그들 인해 전술 앞에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던 유엔군과 국군은 다시 또 서울을 내주고 말았다. 유엔군과 국군의 후퇴, 자유를 찾아 피난길에 오른 북한 주민은 줄잡아 300만 명, 덜어는 배편으로, 덜어는 육로로 남행길에 나섰으니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고향을 등지고 부모 형제 이별을 자초하고 말았으니 동족 상쟁으로 빚어진 이 나라 비극은 2차 세계대전 후 가장 크고 뼈아픈 비극으로 기록되었다. 두 번이나 오르내린 밀고 당기고의 전투는 온 국토를 폐허로 만들어 처참한 희생 끝에 서울은 다시 수복되었지만 유엔의 휴전 권고 결의안에 따라 판문점에서는 4개국 대표가 모여 앉아 휴전이 논의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발 빠르게 거제도 포로 수용소의 수천 명 인민군 포로들을 석방해버리는 간 큰 결단을 단행,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휴전협정은 남과 북 전투만 멈추게 했을 뿐 그때부터 남과 북은 다시금 오갈 수가 없는 분단 국가를 만들고 말았다. 휴전된 지 반세기가 넘은 오늘 남과 북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쪽은 박수부대 맹종자들만이 살아남는 공산 독재 국가, 한쪽은 자유가 넘쳐나 대통령도 물고 뜯기는 자유민주 국가. 극과 극으로 달려온 70년 동안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분단의 아픔 속에서 백성이야 굶어 죽건 말건 적화 통일 그것에만 몰두,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 펑펑 하늘에다 쏘아 올리고, 한쪽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민생경제 산업화로 이룬 그 결과가 OECD 국가들 중 12위권이라나. 문재인 현 정부는 길을 쓰고 반대하는 야당의 반대에도 초지일관, 핵 없는 나라 만들기, 대화를 통한 평화 구축, 남과 북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자 하고, 김정은은 미국을 향해 핵과 미사일을 방패 삼아 종전선언 체제 보장 요구하며 북미 회담으로 줄다리기 하지만, 장장 70여 년간 낱마같이 얽히고 설킨 한 나라의 국운을 한낱 재선용으로 이용하려 드는 트럼프 미 대통령. 과연 그의 상술적 계산법은 무엇인가? 덩치 큰 세계 경찰임을 자처하는 미국에 비해 주먹만한 나라 북한, 그 젊은 독재자의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트럼프의 한마디 고언하건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 했던가. 하루에도 수없이 흐렸다 개였다가 반복되는 김정은의 속셈 누가 알까. 김정은은 결코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내려놓는 순간 김정은 체제는 무너지고 만다는 걸 그가 왜 모른다 할 것인가.